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이 용감아, 용감이까지 왔거든요. 사나, 대장, 자, 대장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와, 대장 여기 와, 대장 저리 가, 저리 가, 대장 저리 가. 참, 이 질서를 안 지키네. 저리 가. 사나, 대장 여기서 먹어. 세상, 너가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렇잖아. 오늘따라 아이들이 지금 질서를 안 지킵니다. 그래, 절로 가. 사나, 여기서 먹어. 세상아, 질서를 안 지키면 밥주는 시간이 아줌마가 힘들다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 아이들이 고등어낭이까지 왔거든요. 어머, 이제 여기까지 보탰습니다. 하나, 용감아. 용감이는, 어머, 와서 사료까지 다 먹었습니다. 용감이가 낙태를 했는가? 배가 지금 홀쭉해졌거든요. 분명히 앞전에 아이가 배가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홀쭉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안 보여가 제가 종일 이래 찾다가 겨우 이래 만나갖고, 밥을 먹는데 아이가 헬쓱 하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이래 보이시죠? 옆으로 이렇게 튀어 나온 배가 지금 다 홀쭉홀쭉 들어갔습니다. 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어제 제가 늦게 몇 번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래 아무리 불러도 이 보이지를 않다가 마지막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 부른 배가 그렇게 불렀던 배가 지금 처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어저께 아이가 안 보이 아침에 안 보이더만. 그리고 여기 치매낭의 길자가 이봐요. 이 아이 한세목 먹을 거를 여기 이 사료를 제가 항상 여기 이래 신경 써갖고 이래 많이 부어놓는데 이 치매낭의 길자가 이렇게 물에 이 사료를 물에다가 요래 담가 놓거든요. 전부 다 꺼잡은 애가 이렇게 담가 놨습니다. 제가 그 문제로 어저께, 길자, 케어하시는 저쪽에 지사님 찾아갔거든요. 치매가 있으니까. 또이 집을 나온 지 지금 며칠 됐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여기도 이래놓고. 아이들을, 이 사료를 먹을 거를 이렇게 꺼잡은 애가 물에 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저기도 앞에 막 꺼잡아내갖고 앞에다가 수북에 해놓고 제가 그거 다 치웠거든요. 저 거짓을 제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저께도 그 집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온 애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료가 엄청 들거든요. 이걸 다른 아이들 못 먹게 이 사료를 이렇게 아우, 정말 이거 아이들 세 명은 먹을 복이거든요. 제가 요즘은 사료도 좀 많이 놔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꺼잡아 내놓고 완전히 제가 어제는 포착을 했는데 저를 보더만은 도망을 가기에 저 위에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했어 내가 집사님한테 집에서 그 길자를 케어하시는데. 아마 이번 놀러 제주도 가시는 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만 또 집을 나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길자를 지금 이래 잡기까지는 또 여기 사루터가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해놓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이 아까운 사루를 따나는 많이 이래 두고 갔는데 다 꺼잡아내갖고 완전 물에 이래 다 이래 어서 먹어라. 다른 아이들 지금 몇 명이 먹을 양이거든요.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것도 싹다 꺼잡아내갖고 이렇게 제각을 지키고 이 귀한 그래도 아이들이 양식인데 제가 조금 이래 속이 상합니다. 너무 엉망으로 지금 며칠째 이럽니다. 며칠째 이래도 제가
넘어갔는데 어제는 보존이 안 됐어. 그 지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만은 어제도 갔다 오니까 치매낭이 집사가 치매낭이 집사가 치매낭이 길사가 이 사료를 제가 사료요 마지막 사료는 여기 제가 채우려고 봉투 한거 넣은 걸 여기 박스 요 안에다 넣어놓고 왔는데 그걸 끄집어내가 여기 온통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길자가 잡히기 전에는 사료터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삭질을 하거든요. 이 물에 이런 거는 아이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저번에도 몇번 왔어 이래. 막 온통 엉망으로 다 제작을 지키고 사료를 엉망으로 다른 아이들 못 먹기로 이래 해놓고 갔거든요. 그래가 또 개우 잡아가 갔는데 또 이번에 또 집을 나왔어. 지금 며칠째 이러는 거. 제가 어제는 동영상 촬영을 해가 그 집사님한테 보여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잡히기 전에는 이 지금 사료터가 또막 엉망으로 다른 아이들 사료 먹을 걸다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제작을 지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료도 엄청나게 지금 소비가 되거든요. 어제에 따라 또 많이 두고 갔더만은 있는 아이들 먹을 걸다 그게 해가 이막 물에 다 빠뜨려 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다 빠뜨려 놨어요. 세상에 다 먹었어. 제가 걱정이 하루도 이래 없는 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안 와서 걱정이고요. 고등어 애기야 먹어라. 어서 많이 먹어. 아이고 다 먹었어. 오늘 좀 많이 줬더만. 애기야. 맛있게 먹었어. 오늘 제가 좀 많이 줬더만 많았나 봐요. 실컷 먹으라고 많이 남겼죠. 실컷 먹으라고 동가미는 그거 많이 줘서 다 먹고 지금 했거든요. 아이고 이제 벼락까지 갑니다. 하도 아이가 그게 했어. 제가 좀 많이 아이를 줬거든요. 아니 괜찮아 먹어. 용감이는 엄청 지금 아이가 배에 아직 새끼가 있는가 배가 처져서 그런가 제가 지금 용감이를 이래 감을 못 잡겠습니다. 먹는 거는 지금 엄청 먹거든요. 어저께 못 먹었어. 아이가 배가 홀쭉한 건가. 차라리 제발 임신이 아니었으면 저한테 근데 먹는 거를 이걸 다 먹었어요. 여기 이게 다 먹고 지금 저 자료 준 거를 다 먹었거든요. 먹는 거를 엄청나게 먹는 거 보면 지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장아, 이거는 지금 막 대장아, 대장은 지금 한 군데도 뻐끔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대장, 대장 봐봐, 너 얼굴을 한번 봐봐.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줌마가. 일 그렇게 자 먹는 거라도 많이 먹어. 일 그렇게 다치 갖고 어떡하니? 지금 따까리는 또 지금 어느 정도 썼거든요. 자, 하나. 어서 같이 먹어. 아유, 삼색이하고 치즈는 같이 먹으면 엄청 잘 먹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니, 매번 와서 이런 식으로 사료터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며칠째 이러거든요. 그 집사님이 제주도 지금 놀러 가는 바람에 길자가 또 집을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길자가 지금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매번 막 집을 뛰쳐나와갖고, 이래 사료를 얌전히 먹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사료 한톨안 흘려요. 제가 봐도. 제가 점검을 해보면, 여기 아이들은 너무 먹는 걸
기중하기이기 때문에 하루 한철딱 제가 외계가 집을 나왔나 아냐 하면 이렇게 제삭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그냥 조금 몇개 그거 하는 게 손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먹는 거를 막 손으로 다 끄집어내 갖고 이 밖으로 다 허치가 먹는다든지. 왜냐면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저기 이래 담가 놓으니까 이게 물에 이제 다 빠져버려 갖고 이렇게 불어가 지금 큰거 이게 푸른 거는 여기 아무리 야산에서 있는 이런 아이들, 이제 길고양이들도 저게 푸르 터진 거는 잘안 먹거든요. 어서 먹어. 지금 어제 제가 저쪽에서 필자 동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저기 딱 20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동영상을 집사님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없으면 또 어디서 제가 저쪽에 뭐 수도가나 이렇게 갔다가 이래 청소하고 나면 또 여기 또 와서 이래 저렇게 제사 지깁니다. 내가 보니까 이 부근에 지금도 어제도 지금 여기 아이들 밥줄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절로 수도가로 가고 그러고 나면 기자가 여기 잘 다른 아이들 밥 먹고 지금 다른 데 쉬러 가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싹 나타나거든요. 아, 참. 하루터 항상 여기 말썽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길자가 이러고 보이시죠? 길자가 이렇게 와서 제작 죽이고 아니면 대장이 온 전신에 사워 갖고 얼굴 전체가 막 상이 용사처럼 해갖고 저렇게 그래도 밥 먹었다. 밥 먹었다고 좋다고 그러미 가는 거 봐요. 그나마 까미가 정말 얌전해요. 까미는 싸우지도 안 하는 거. 그래. 아니, 까미 자체가 너무 허약하니까 건드리지를 않는가. 어쨌건 까미가 제일 그래도 그나마 너무 얌전합니다. 아니, 뭐, 삼세기가 또 말썽을 부리더만 요즘 삼세기는 너무 그래도 착하게 이렇게 잘 있거든요. 지금 피부도 탁 씻어하고 지금 우리 대장하고 바라보는 눈빛들은 막 앙숙이라서 요딱 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완전 눈이 막 스파크가 팍팍 튑니다 둘이는. 대장아, 아이고 니 몰골 그래갖고 누구한테 잘 보려고 또 그루밍하고 그러니 온 얼굴은 막 귀엽히고 막 딱지 딱지 어죠 군데군데 다 딱지가 붙어갖고 그래도 제가 이래 말하면서 이러면 많이 듣고 있어요. 회장 이제 좀철좀 들고 제발 싸우지 마라. 회장아 알았지?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리에 지금 잡혀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 와서 여기 와서 전에처럼 계속 사료를 이래 전부 다막못 먹도록 다 끄집어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이렇게 사료를 끄집어내가 물에 온통 다 가고 엉망으로 못 먹게 만들어요. 오늘 또그 집사님 찾아가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빨리 와서 이렇게 사료터 매번 이렇게 막
해놓으면 다른 아이들이 지금 제가 사료도 들으면 다른 아이들이 먹어서 없애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 아깝거든요. 사료가 물에 빠지고만 해도 서너 명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제따라 많이 했더만 엄청나게 이봐요 안에까지 보이시죠? 이다 꺼잡아낸 그 안에 다막 사료를 이 부근에 길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아이들 밥 먹고 이럴 때는 나타나질 않아요. 어제도 제가 늦게 다시 이래 12시 아침에 와서 제가 12시 마지막 점검하러 이래 저쪽에서 청소도 하고 이래 설거지하고 제가 여기 다 깨끗이 이래 정리정돈하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뒤로 거꾸로 하는 거 하고 조금 기본적인 스트레칭하고 이리 딱 오니까 길자가 딱 여기 포착이 돼가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나한번 나오면 또 잡기도 힘들거든요. 순순히 잡혀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여기 사료터 와서 똥망진장으로 해놓을 것 같던데 제가 이 걱정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제 그나마 용감이가 배가 보면 낙태를 했는가 아니면 너무 처져서 그런가 오늘도 배가 홀쭉하거든요. 그리고 길자가 여기 있어 머물면 용감이도 길자가 그래도 조금 온가미보다 이래 엄청 이래 크거든요. 온가미도 길자 때문에 여기 와서 사료를 많이 먹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료를 저렇게 많이 꺼잡아내어서 아마 제가 없으면 길자가 여기 사료터에 죽치고 있는가. 또 걔도 보면 치매가 걸리고 다리도 쭈뚝쭈뚝 거리거든요. 다리도 조금 불편하고, 근데, 같이 이래 사이좋게 있으면서, 사료나 조금씩 먹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어제는 제가 길자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발 여기서 먹는 거 얌전히 먹고, 제작 부리지 말라고 제가 길자야 하면서 엄청 파일렸는데 저도 잡고 가까이는 못 가는데 멀리 저기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거든요. 오늘도 여기 지금 공원 가꾸기 하시는 어른들이 지금 나와갖고 지금 공원을 지금 가꾸고 계시네요. 여기 어른들이 필길제로 이래 나오셔가지고 이래 가꾸시거든요. 그 바람에 그래도 여기가 엄청 이래 정말 이래 많이 이래 깔끔해지고 이래 꽃밭을 여기저기 만들어가 여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저기도 가을 되면 아마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쪽으로도 대대적으로 지금 꽃나무를 심고 계시거든요. 저 밑에서 여기 공원이 정말 너무 이래 깔끔해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배경이 정말 좋아. 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번 가을에는 저기 꽃밭에 이래 심어놓은 꽃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꽃들이 저기 다 피면 엄청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게 엄청 여기
정말 이래 어른들이 이래 그래도 이래 곳곳에 이래 이쁘게 가꾸시고 나오셔서 그러시거든요. 그나마 저는 다른 데 놀러를 못 가니까 항상 여기 놀러 왔다는 개념으로 아이들 열심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챙겨주지 않으면 여기 아이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 또 누구보다 여기 실정을 잘 알다 보니까 제 어떤 생활은 조금씩 썩고 그리고 내 모든 것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래도 여기 아이들 챙겨주는 게더 보람되고 훨씬 이래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근데 제가 몸이 엄청 이래 숨질이 많이 가빠요. 한살한살 먹으니까 아마 몸 상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치소야, 아이고, 왜 거기 있노? 치소야, 아미하고 또 치즈가 봐요. 딱저 대장이 딱 노리니까 저래 피하잖아요. 저 봐요, 막 대장, 이봐요, 대장아, 이봐요, 대장은 막 지금 막 완전히 저 보이시죠? 완전 다 쭈뚝기가 따까리 앉은 거. 그러면서도 지금 치즈를 저쪽에 있는데 딱 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휴. 어떻게 사오길래 봐. 이봐요. 머리 우회하고. 내가 있으면 얌전한데 내만 없으면 둘이서 옆쪽하고 둘이서만 눈에서 스파크가 팍팍 일어납니다. 얼른 시절은 저리 도망을 가죠. 어쨌건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막 이것도 다 이래 어떻게 이래 다 버리고 이래 다시 여기 자루도 막 정리를 또 깨끗이 해갖고 재청소할 게 많거든요. 오늘도 마치고 나면 또 길자 이래 케어하시는 집사님도 찾아가갖고 또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길자가 이렇게 자루를 먹지도 못하게 여기 와서 제작을 지키니까 이대로 이래 방심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터 정리하고 또 거기 가서 언어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영상 보는 게 불편하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이래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조금 봐주셔야 어느 정도 이게 수익 창출이 돼야 거기서 핀이 발송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핀 발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 광고 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요. 다들 행복하십시오.